안녕하세요. 산수연 놀자. 오늘은 종로 탑골공원에 나와봤습니다. 탑골공원은 3.1 독립운동의 점화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여기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한 외암 손경희 선생의 동상입니다. 탑골공원은 고려시대에는 흥복사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원각사절이 있었던 곳입니다. 탑골공원은 조선시대부터 일제 식민지시대까지 지금의 강남역, 광화문 광장 역할을 하던 민의의 중심지였습니다. 팔각정은 1902년에 탑골공원에 지은 팔각형 정자로. 이곳은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곳입니다. 대원각사비는 1471년에 세조가 원각사를 창건한 경위를 적어 세운 비석입니다. 불심이 돈독했던 세조는 양주 회암사에서 분신한 사리를 보고 감동하여 1465년 홍복사터에다 원각사를 지었습니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494cm이며 거북은 화강암으로 몽돌과 머릿돌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산군대 궁궐에 인접한 민가를 철거하면서 원각사는 빈절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원 경내에는 독립운동 봉화에 불을 당겼던 팔각정을 중심으로 국보 원각사지 10층 석탑, 보물 원각사비 등의 국가유산과 3.1운동 기념탑, 3.1운동 벽화, 의암 손경희 선생의 동상, 한용운 선생 기념비 등이 있습니다. 이 탑은 세조가 세운 원각사터에 남아있는 높이 12m의 10층 석탑입니다. 아자 모양 기단은 세겹인데 아래에는 용과 연꽃 같은 무늬를 새겼고 중간에는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일행이 인도에서 불법을 구해 오는 과정을 그려 새겼습니다. 위에는 부처님의 전생 설화와 일생을 조각하였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고려시대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비슷한 모양인데 정교한 조각과 문양을 새겨 넣은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상은 1897년 영국인 브라운이 지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 탑골공원에서 산수야 놀자였습니다.